자, 이번 시간에는 constructor, 한국어로는 생성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은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제조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structor라는 것은 뭐냐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코드상으로 봤을 땐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SPL 파일 오브젝트를 우리가 생성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마치 함수처럼 무언가를 호출했었죠. 바로 이것이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를 통해서 앞에다 누를 붙이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data.text라고 하는 상태를 객체에 주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객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 상태를 처음부터 주입하는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예제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상태를 주입하지 않고 생성한 후에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상태를 주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걸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저거를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고 쓸수 있고 이 객체가 굉장히 복잡한 객체라면 중요한 일을 까먹었는데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SPL 파일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생성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인자로 이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생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초기의 데이터를 변수를 또는 상수를 필수적으로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생성자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강제로 입력받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여기 있는 건 주석으로 처리하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일로 들어와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반드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constructor라고 하는 겁니다. 자, function이라고 하고요. underbar underbar construct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생성자입니다. PHP에서는 underbar underbar construct라고 되어 있는 이상하게 생긴 이름의 함수는 생성자로 하겠다. 생성자를 사용할 때는 저런 함수를 정의하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underbar underbar construct라는 함수를 PHP가 호출하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어떠한 특별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약속된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면 PHP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저 함수를 호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호출할 때 전달한 저 초기 데이터인 저것을 받으려면 fname 이렇게 해서 this의 fname을 filename을 우리가 요걸로 주게 되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여기 있는 underbar underbar construct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php는 이 인자로 전달된 저 값을 $fname이라고 하는 매개변수의 값으로 전달해서 얘가 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요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인스턴스 변수 파일 네임의 값이 세팅이 되면서 이제 이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내에서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값이 세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인자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을 이 함수에다가 적으시면 그 초기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 컨스트럭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성자까지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만든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운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이 만든 객체를 사용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대체로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여러분이 한 템포이셔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간의 잘못만으로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리적인 세계는 참 묘해서 물리적인 세계는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 작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큰 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 거대해질수록 논리적인 작은 허점으로 큰 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갈수록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정리정돈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뒤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 정리정돈한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아주 정교하게 그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의 수단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 프로그래밍의 초심자분들한테는 사실 먼 얘기입니다. 잘 공감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모르시더라도 앞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을 꺼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더 진도를 나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이용해서 뭔가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던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